최초의 비경 탱글탱글 유적 원더시드를 6개 사용해야 올수 있는 곳입니다.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젤리 같은 거는? 기분 나쁜데요? 이상한 젤리 슬라임 몬스터 같은 것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마리오의 불꽃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마리오의 불꽃으로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쏠수 있는. 이게 뭐가 뜨고 있네? 오! 들어서 들어올 수 있네요. 소관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잠깐만. 떨어진다, 떨어진다. 동전은 떨어지나 봐요. 조심해야 돼. 불꽃이 있는 게 확실히 편하긴 편하긴. 오, 이거 좋다. 좀 편한데, 이거?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오케이. 저기 뭐 있다. 그럼 위로 올라가지 말고, 일단은.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좋습니다. 회사 가면 되지. 일단은 플라워코인 하나를 얻었고요. 뭐야, 저거? 안 돼! 이건 아니구나. 잠깐만, 여기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야옹! 있습니다. 야옹! 그냥 들어갔습니다. 오, 예. 잠깐만, 밟을 수 있나? 네 마리, 세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여기 있습니다. 해보세요. 역시 플라워 대단해. 코인. 두 번째 플라워 코인 획득했습니다. 빨간색 토가는 항상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마리오를 플레이할 때. 여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빨간색 토간에도 항상 뭐가 있는 건 아니다. 없는 것도 많아요. 꽃꽃다, 꽃꽃. 자, 불꽃 마리오 됐고요, 다시. 잠깐만. 안 돼! 오! 저기 원더시드 숨어있네요. 자, 원더시드를 찾았어. 뭐야, 이것도. 슬라임 마리오 되는 슬라임 마리오. 벽타기를 쭉 하면서, 잠깐만, 여기 떨어질 수 없나? 오케이. 아이, 귀여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언더시드는 어디 쓰고 있느냐. 근데 슬라임, 저런 거, 공격, 오, 헤엄치는데, 헤엄? 공격받으면 좋겠지? 떨어지진 않고. 다시 할수 있구요. 도망가야 돼. 저기 있다. 꽝!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자, 플라워 코인 3개 다 모았습니다. 요거는 한번 먹어볼 것 같은데. 안 먹어. 오, 슬라임도 밟을 수 있구나. 원더시드가 어디 갔죠? 여기서 잘못해서 점프를 누르면 안 되겠네. 위험하네. 여기서는
완성! 원더시드! 그러면 뭐야? 플라워 코인도 3개 다 모았고. 이게, 어, 뭐야? 밑에 위에 뭐가 있나봐요. 코인, 오케이, 하나. 점프! 원더풀! 이렇게 해서 플라워 코인 3개와 원더시드 2개를 수집했습니다.